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휴거가 지체되는 이유, 이중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형제님께서 휴거가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엄청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셔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0장은 진짜 지나가는 장이었어요.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정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셔서 따라오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셔서 여러분 것들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이제 10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고레스 3년이죠. 페르시아의 왕이죠. 고레스 3년에 한 일. 그러니까 비전을 본 거예요. 환상을. 다니엘이. 그런데 그 비전이 무슨 비전이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전쟁.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 다니엘서는 맨 마지막 때 봉함이 열려요.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이큰 전쟁도 맨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을 본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음이라. 아멘. 큰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서 시작되는 게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0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큰 전쟁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이고 그거를 다니엘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의 이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깨달았을 때, 그때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이에요. 21일 동안을 슬퍼했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깨달았는데 슬퍼한 거예요. 3주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렇게 찝어드리면서 갈 건데, 그걸 이해하시면서 가면 좋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름도 안 발라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질 않아요. 슬퍼서 뭘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빵과 포도주 하면은 누가 딱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빵과 포도주를 끊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단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슬퍼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데 기름도 바르지 않았죠. 빵과 포도주도 끊었죠. 이게 예수님과 지금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슬퍼하고 있는 다니엘의 그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미지를. 이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네, 요거를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왜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 다음에 3주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이.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세 일에 동안 슬퍼한 거죠. 기름을 바르지 않고 빵과 포도주도 다 끊고 3주가 지난 거예요. 그 지난 날이 바로 첫째 달 24일이에요. 첫째 달 24일에 히떼겔이라는 강, 히떼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티그리스 강이 히떼겔 강이에요. 히떼겔이라는 뜻은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떼겔 강이 아수르라는 곳을 관통해서 흘러요. 아수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죽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권능의 강이 죽음의 땅을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하죠. 살아나죠. 그래서 히떼겔 강의 의미 중에 부활의 권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히떼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쭉 얘기하죠.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입는 세마포 옷이겠죠. 이 땅에서 볼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잘 보세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몸은 항옥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은 번갯빛,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번갯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빛이 강하게 비치는 그 얼굴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눈은 횃불 같대요.
햇불같이 이글이글 거리는 그런 눈을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팔과 발은 빛난 녹같대요. 그 다음에 말하는 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말소리가 웅장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웅장한 소리. 이런 모습을 한이한 사람을 본 거예요. 누굴까요? 이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모습이랑 똑같으신 분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사람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일곱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발에 끌리는 옷이 다니엘이 본저 세마포 옷과 같은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저 다니엘이 본저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강렬한 빛이 비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번갯빛이 비치는 그 얼굴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은 눈. 횃불 같은 눈이나 불꽃 같은 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고 기록돼 있고. 근데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거기 일곱 촛대. 하늘의 성소도 촛대가 있는 거예요.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서 거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건데 이렇다고요.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저게 빛난 놋과 같다는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리는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았다. 웅장한 소리란 얘기죠.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본저한 사람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본 모습과 일치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저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짝이에요.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 이 10장과 요한계시록 1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왜 이걸 연결해 놓으셨냐면 예수님의 휴거 신부들을 위해서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런데 언제 만났죠? 첫째 달 24일 날.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짝인데 또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과 요한이 다니엘을 만나는 상황이 똑같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예수님을 본 순간 힘이 빠져버린 거죠. 쳐다볼 수도 없죠. 요한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우리도 예수님 보면은 이렇게 압도당할걸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눈과 팔, 다리를 볼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이것도. 예수님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면 저럴까?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도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압도할 만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의 신랑이시다고요. 우리를 기꺼이 신부로 받아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 이거를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져요. 왜 휴거가 지체됐는지 그거를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짝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중 예언이라고 하죠. 이중 예언. 다니엘을 통해서 이중 예언으로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10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어떻게 이제 이중 예언으로 신부들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전쟁이라는 걸 알았죠. 자, 이중 예언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있을 걸 알아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를 확실히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느 시점인 것까지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번 나팔절 셋째 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 되고 나서 흰말탄자가 오고 큰 붉은말탄자가 오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부분하고 같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큰 전쟁이 있을 환상,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깨닫고 나서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름과 빵과 포도주를 끊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큰 전쟁이 있을 걸 알게 됐고 그 전에 휴거가 있을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있을 텐데 다니엘은 지금 그날이 딱 됐을 때 슬퍼하고 있죠. 기름도 안 바르고 빵과 포도주도 끊겨진 상태로 지금 묘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처지랑 좀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휴거될 줄 알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는데 휴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커요.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낙심이 커버리니까. 그게 슬프죠? 슬프단 말이에요. 안 슬퍼요? 신랑이신 예수님 만날 날인데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는데 안 슬프냐고요. 슬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전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날부터 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날에 원래 내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주 전에 그때 왔어야 되는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날은 언제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다니엘이 만난 날은 첫째 달 24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첫날에 오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며칠을 빼면 될까요? 21일을 빼야 되죠. 3주는 21일이잖아요. 다니엘이 슬퍼하기 시작한 날. 그때부터 3주를 슬퍼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오시기로 한 날은 첫째 달 3일이겠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놓으셨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첫날에 왔어야 되는데 3주 늦게 왔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21일 동안 못 오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죠? 바사 왕국. 흑암의 세력들이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때 당시에는 바사 왕국이 공중권세 잡았을 거고 악한 영들이 거기 중심에 거기 몰려 있었겠죠. 그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원래 그 첫날에 오시려고 출발하셨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무리 때문에 21일 동안 지금 막힌 거죠? 그래서 21일 있다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첫째 달 24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고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달 24일을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이 원래 오시려고 했던 첫째 달 3일도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첫째 달이 언제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교력은 니산월이 1월이에요. 니산월이. 그런데 민간력은 7월, T3월이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첫째 달이 니산월도 될 수 있고 T3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T3
T3, 7월 1일 나팔절. 그때가 새해예요. 우리는 구정 때가 새해죠. 그때가 첫 달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한 3일 정도 구정 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로시 하샤냐, 나팔절이 3일 동안 새해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달은 T3월인 거고 T3월 3일은 나팔절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이 나팔절 셋째 날에 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20일 동안 막혀갖고 못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려고 했던 날은 나팔절 셋째 날이 맞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달력을 보시면 2024년도 10월달 달력인데 큰 글자가 유대 달력이고 작은 게 태양력이에요. 자, 10월 3일이 T3 1일이죠. 그리고 나팔절 셋째 날이 10월 5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이죠. 나팔절 첫째 날에 결혼 반지를 주셨죠. 나팔절 첫째 날에 T3 1일 날 결혼 반지를 금한 일식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엄청난 이벤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날 오시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나팔절 셋째 날 100번째 나팔 불 때.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슬퍼졌잖아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끊었잖아요. 기름도 안 바르잖아요. 그런 상황과 지금 닮아있다고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과. 이거를 절묘하게 이 다니엘 10장에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이제 알게 됐다고요. 휴거가 지체되는 이유를 알게 됐으면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있게끔 여기 다니엘 10장에다가 그렇게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언에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중예언이라고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이중예언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는 뭐 이제는 계산 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T3 3일, 그러니까 2024년도 10월 5일 날 오시기로 하셨는데 못 오셨어요. 지금 이중예언을 통해서 3주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럼 이 3주 후가 되면은 이날이란 말이에요. T3 24일이죠. 태양력으로는 10월 26일. 그날도 또 안식일이네요. 이날 오실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저도 나팔절 첫째 날에 결혼반지 받고 이 3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비전을 봤거든요.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고 흰말이 어떻게 나오고 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결혼반지도 주셨죠. 나팔절 첫째 날에. 그래서 이번 나팔절 셋째 날에는 꼭 반드시 오실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고요. 다니엘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얼마나 슬펐으면 빵과 포도주도 끊고 기름도 바르는 거를 멈췄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번 나팔절 셋째 날에는 반드시 오실 거라는 그 증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리셨을 텐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빵 포도주 끊고 기름도 끊고 이렇게 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러고 계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위로해 주시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얼마나 멋진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2024년도 10월 26일 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그 양식 먹고 휴거까지 간 거거든요. 그 양식 없었으면 죽었어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중예언의 발견은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신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달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요 말씀에도 신랑이 더디 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밤중에 소리가 난대요. 한 밤중에. 여기서 한 밤중은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 10장 예언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깜깜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한밤중에 오시면 탈락한 다섯 처녀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언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예언이죠, 이 예언이.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었다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 10장은 자세히 연구하지 않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게 중요한 게 많은데 다니엘 10장을 굳이 연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못했죠. 그냥 넘어가는 장이었는데 다니엘 10장의 중요성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휴거 때문에. 휴거가 불발됐기 때문에 이거 알았지. 아마 불발 안 됐으면 그냥 묻혔을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 다니엘서 10장 이 예언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시 살았죠. 잘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만 가지 길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이 멋진 그림처럼 우리가 아버지 나라로 가려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휴거의 말씀이 곧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휴거가 불발되는, 휴거가 지체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인내의 말씀, 휴거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야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죠. 왜? 중간에 이런 일이 터졌어요. 휴거가 지체돼서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때 낙심한 가운데 휴거는 없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건 되게 빨리빨리 결정해서 빨리빨리 나가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더디 올지라도 낙심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가 지체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쭉정이는 키질할 때후 날아가 버리죠. 알곡은 그대로 있죠.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휴거가 지체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런데 알곡이 아주 적다면 예수님이 너무 슬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중 예언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계신다. 흔들어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